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 FPS 전국대전 카스올라인입니다. 오늘은 16강의 마지막 주 대결입니다. 8강의 합류할 마지막 주 팀을 가리는 대결 역시 본상민 황상진의 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6강 4주차 대결 먼저 오늘 첫 경기는 RNG 클랜과 그리고 세레니티 클랜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먼저 RNG 클랜 선수들 만나볼까요? 강원 지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올라왔습니다. 클랜이 역사 자체는 8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뭉친 그런 5명의 선수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네요. 뭐 역사를 자랑하고 싶다. 네. 자 첫 번째 선수는 진규환 선수입니다. 진규환 선수가 5등이요. 아네모네. 네, 경기 전에 이제 오더의 음성을 이제 게임 속에서 저희가 이제 해설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스템 때문에 조금은 좀 익숙하지 않은 듯한, 좀 낯설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자신감 있는 표정이나 자신감 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사실은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늦었다고 하는데 이남용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RNG 클랜 자체가 전부 다 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랜이라고 해서 오프 모임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한 그런 클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메라가 돌아가서 주름 가리는데요. 네. 저런 건 정말 불법이죠. 네. 저는 그 남자분이 저 입 가리고 막 이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박정배 선수 방금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펄 김지홍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RNG 클랜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방금 지나간 박성배 선수가 저희 좀 아무래요 검정색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침묵을 위주로 이제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특별히 연습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침묵 위주로 이제 매치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마지막 이한범 선수까지 진규환 선수라든지 박성배 선수는 WCG 예선 또 IF 국가대항전에도 참여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RNG 클랜의 다섯 명의 선수들 강원 지역 2위를 차지하고 올라왔고요. 자 상대하는 세레니티 클랜은 서울 지역 5-6위. 지금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뭉친지는 뭐 2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원이 전부 다 군대 갔다 온 예, 형님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무게가 듬뿍한 것 같아요. 뭐 경기를 만나보면 지금 네 리더 피아스 선수 참 뭐 경기 전에 만났을 때 말도 그 조리 있게 잘하고 그리고 이 팀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냐 물어봤을 때 아주 그냥 냉철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적 나오는 거 봐서 유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네. 리더로서 아주 그냥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안 되겠는데요? 자, 정문희 선수요. 네, 뭐 시네레티 일단 뭐 그 신강석 정문희 뭐 두수로 됐어. 지금까지 소개된 두 선수들 그리고 앞으로 소개될 선수들 사실 이제 딱히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알려진 뭐 멤버가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럴게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또 그 진주 같은 고배가 또 이게 있죠. 김희수. 아 저와 함께 같이 데뷔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김희수 선수는 온게임넷에 이제 그 콘테리그의 선수로, 저는 네. 해설로. 데뷔 동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야, 아키텍트. 얼마... 나이 차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네, 역사 차이. 네. 여기서 또 오랜만에 데뷔 동기를 또 만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기 선수입니다. 네, 이 제패. 용기 있게 생겼어요. 선수들이 뭐 예비형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두번 훈련해왔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군대 갔다 온 선수들이만큼 뭐 개인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팀 플레이나 뭐 팀워크 면으로 아마 경기 내용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마지막 권영우 선수까지 저희는 사실 다 군대 갔다 와서 일일이 개인기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팀워크로 뭔가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양 팀, 더스트2에서 경기 펼치게 됩니다. RNG 그리고 세레니티, 양 팀 중에 어떤 팀이 8강에 합류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레니티의 전반전 경기입니다. 더스트2, RNG가 시티, 그리고 세레니티가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습니다. 네, 김희수 선수 얘기를 이제 아까 살짝 들었었는데 김희수 네. 선수가 지금 시작 때 아무것도 안 사고 투척무기만 샀거든요. 네. 돈이 지금 빵이에요. 빵! 0이에요. 0. 그러니까 뭐 800불을 가지고
섬광, 뭐, 섬광이랑 이제 그 스모크랑 프렉을 다 산 거죠. 네, 하나씩 사면. 네, 하나씩 사면 딱 떨어집니다, 팔복불이. 예. 근데 지금, 김윤 선수가 그러면 거의 뭐 메인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네, 중간에 이제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교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지금 김윤 선수가 사실상 그 예전에 아키텍트 스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할 때는 개인 기량이 굉장히 그 뛰어난 선수였거든요. 특히 이제, 저 스톰이 선수, 이 김윤수 선수의 그 대글이 거의 뭐 정말 요즘 표현으로 쩔었습니다. 칼 대글. 네, 정말 대글 떴다 대글이었거든요. 정말. 네. 지금 근데 A 사이트 쪽으로. 네, A 롱 쪽이 네, 그냥 열려 있고. 네. 저도 어차피. 근데 이쪽은 미끼인 거. 그거, 안을 잡았죠. 첫 번째 라운드는 어차피 상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중앙에서 다 걸렸는데. 미안들이 하나 잡고요. 그러나 자 김지웅이 하나. 혼자 남아서 이거 여기도 빠져져 지금 다 봤거든요. 자 둘 지금 왜냐면 숫자가 하나도 많기 네, 때문에 네. 김지영 선수는 여기서 굳이 무리수를 두고 따라가기보다는 오는 거 봐야죠. 알고 있었는데 숫자 봤어요. 김민수 선수가 역시 센스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만약에 김지영 선수 그러니까 지금 블루를 하고 있는 RNG의 김지영 선수가 그 센터 도어에서 잡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아예 홀 쪽으로 빠져가지고 타로 베이스를 돌아서 만약에 갔다면은 좀 더 장기전은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하나 갔다 하나 네 김윤 선수가 지금 맞아 있어 하나가 지나갔다고 네. 센터 도어를 네, 네, 좀 네. 보고 본 거죠 네. 네. 하나 근데 맞네요 네 제대로 봤네요 네, 시력이 좋아요 네, 네. 김정 우리 센터에서 봐주는 선수가 이제 정확하게 봐주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그래도 세이브 라운드긴 하지만 잘 봤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고 그 이전에 뭐 방금 전 그런 상황은 네 역시나 센터에서 뭐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게 좀 샌드위치 당한 그런 포지션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김지웅 선수가 좀 어려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아니 B 사이트 하나 지나갔다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B 저 A나 네. A 계단이 거의 확실한 건데 지금 약간 이거는 먹기에다가 당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신광섭 선수인가요? 누구죠? 신강섭 선수가 한 2킬 정도를 여기서 연습했고 그리고 정우윤 선수, 정우윤 선수, 이용기 선수가 이렇게 같이 번갈아가면서 가져온 것 같아요. 멍 때리자는 해설을 듣자마자 네. 불같은 내 샷으로 다 쓰러뜨렸어요. 아, 근데 뭐 누가 지금 마무리를 정확히 확인은 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김윤수 선수가 아니 지금 센터 한 명 지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B가 얇은 거거든요. 네. 그럼 B를 찔러야죠. 네 명이서.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머뭇거렸어요. 예전에 아키텍트였으면은 아키텍트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하는 쪽에 51%, 1%가 앞서 있어도 그쪽으로 밀었거든요. 그게 힘인 거였고요. 네, 그걸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여기 김윤 선수 외에는 그때 그 주역은 아닙니다만, 그 색깔은 안 나네요. 네. 자, 뭔가 좀 확실하게 밀고 땡기게 이런 것들을 네네.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두 번째 라운드 당연히 상대방이 세이브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꽤 잃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상황이 그렇게 뭐 테러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도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빠르게 들어왔죠. 네. A 사이트는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A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 이제 B 쪽을 일단 덫을 놓고 기다렸는데 B 쪽에서 몇 명 잡히고 TR 같은 경우, 테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A롱을 해서 돌아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그래도 이남용이 하나 잡아냈고 바로 갑니다. 네, 근데 뭐 세이브 라운드니까 뭐 네. 하나 잡았으면 됐어요. 그럼요. 여기서도 뭐 크게 무리할 거 없이 그냥 좀 낚시 네 있는 선수를 보고. 김민수. 네. 그래도 지금 그렇게 썩 깔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2004년 3월에 그 컨디션 제로 그 리그 때도 저 아키텍트 선수들 특히 지금 화면에 잡혔던 김민수 선수들 총 쏘는 게 사실 좀 더러웠습니다. 뭐랄까 연사를 좀 위주로 네. 플레이를 했고 그때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그 클랜이 그때 당시에 메이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은 지금 루나티카이로 많이 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메이븐은 굉장히 그 끊어지는 점사의 기술로 플레이를 했었고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김민수 선수는 정말 그야말로 더러운 똥샷이었어요. 정말 잘 쐈어요. 잘 쐈어요. 뭐 어쨌든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뭐 네, 오상민 해설위원이 말하는 게 당하는 쪽 입장인 거죠. 좀 막 연사해서 막 이상하게 쏘는데 맞으니까 자꾸. 근데 정말 이게 그 상탄 조절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럼요. 얘기가. 자, 이제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 네, 라운드는 RNG 클랜에서 네, AWP도 해봐야죠. 나왔어요. 이한범 선수가 AWP를 들고 네, B 쪽에서 이제 터널 쪽을 보고 있는 상태고. 아, 역시 김민수 선수 시원하게 일단 월샷도 시원하게 줍니다. 네, 근데 뭐 다 좋은데. 네.
아직도 갈리를 들고 있는 산타가 네. 무시한 건가요? 돈을 너무 모아요. 네. 아니 돈을 너무 아끼는데요? AWP 770불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아까 지금 그 두 번째 라운드 때 샀던 그 갈리를 네네 안 버리고 있어요. 안 버리고 지금 계속 속이도 완전 할 때네요. 야, 쓰고 네. 공방에서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회에서는 보통 잘 안 그러는데 왜냐면 아니, 그렇죠.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작년도에 커요. 있었던 ESWC에서 WMB가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다섯 명이 동시에 이런 플레이를 하다가 돈이 남았는데 경기를 졌던 적이 있어요. SK한테. 그래서 이제 그 포럼에 떴던 글이 돈을 너무 아깝다 니네들.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김일수 선수만 돈을 아끼는 거니까 뭐 그냥 이제 네네.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계단이랑 A롱 쪽을 동시에 가는데 계단이 근데 지금 그러시면 하나 맞았거든요. 그렇죠. 전무인이 앞장섰고요. 뒤쪽에 이남용 선수가 아니요. 뒤쪽을 돌아오는 신방섭이 그렇죠. 잡아냅니다. 이거 잘했고요. 예. 깔끔하네요. 상대방이 오는 위치를 알고 쏠 때는 저런 식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 그렇죠. 구역을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으로 나가는데 사실상 긁는 건 아니고 보는 순간 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있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렇죠. 이제 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쏘기 때문에 미리 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웬만해서는 어떻게 달려들 수가 없어요. 이하우 선수는 총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WP이기 때문에 혼자 남았는데 쭉 지금 공격수들이 쫓아오는데요. 이거를 뒤에도 와요. 뒤에도 양쪽에서 쪼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세레니티가 이번 주점승부 나오게 가져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까 로시 들어오는 거 봤지? 한 번 더 얘기하자. 천천히 해라 천천히. 콜을 천천히 하면 한 명만 봐라. A쪽 표정. 김민수 선수가 오더지요. 네. 아 네 김민수 선수 보니까 지금 좀 전 라운드 상대방 진검승부였을 때 본인의 그 2,000원짜리, 2,000불짜리 돈 총을 버리고 M4A1 주신 거죠? 정말 알뜰하게 해요. 저게 정말 최고거든요? 좋긴 하지만 상대편 완전 기분 나쁘죠? 네. 더군다나 또 탄, 그 탄창도 싸요 좀. 그러니까 20불 정도 싸거든요. 그렇죠. M4는 60불이거든요? 네. 자, 시작합니다. 권영 선수가 꼬치를 꽂았어요. 네, 둘을. 야, 이렇게 되면 A쪽은 야, 이거 종로 스타일 꼬치 가겠네요? 이거 또 잡고 이거는 뭐 어차피 이번 라운드 내줍니다만 네, 세이브 라운드였고, 네. 그리고 아까 김민수 선수가 좀 전에 그 있었던 다섯 번째 라운드에 멘트를 했듯이 그. 보이스 안 들려. 네. 얘네 거의. 오더를 했듯이. 아니, 우선 천천히 하다. 천천히 하다. 두 번째 라운드에 상대방 세이브를 했는데 너희는 러쉬 오는 거 잘 못 막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천히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일코 약하고 치지 마라. 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지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동료들이. 게다가 저런 오더가 확실하게 지금 단점을 딱딱 꼬집어 준다는 것도 앞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뭐 상황 판단도 굉장히 좋고 그 이전에 진검승부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A쪽 뛰는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략이 상당히 적중을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김민수 선수가 뭐 상당히 달러 돈도 많이 모은 상태에서 뭐 적도 많이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12,450불 네. 야 가수예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개인의 플레이가 빛나면서 팀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팀 선수인데 이용기 선수는 2,490불밖에 없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데스가 많다는 얘기죠 저런 선수들은. 네. 계속 죽었기 때문에 총을 사야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좋지가 않은 건데 자 콜라 던졌고요. 일단은 한번 다시 또 진검으로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카운터 테러 같은 경우에도 센터비인데요. 센터비인데 네. 이거는 센터가 일단 아니 뭐 괜찮아요. 어떻게 센터비를 들어갈 때는 센터비 A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순식간에 두 명 다 잡혔고요. 자 센터 쪽에서 들어가는 선수들도 안 좋아요. 결국 잡혔어요. 이용기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은 짚고 이제부터 뭐 터널 쪽에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이걸 자꾸 A로 뛰면 지금 방 같은 경우에 이제 센터비 센터셋과 그 B사이트 두 명이서 들어가겠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센터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B 가는 길이 있어 먹어 내가 하나 사줄게 천천히 천천히 맞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죠 센터를 들어갈 때 김민수 선수가 사실상 뭐 이렇다 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건 B가 너무 빨리 쓸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센터에서 김민수 선수가 죽었을 때 그 B 사이트 안에서 좀 더 기다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 타이밍이 사실 좀 안 맞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들어가던 나머지 또 두 명의 선수들은 잘했어요. 어차피 본인들은 미끼이자 그 역할을 하는 거 허리를 잘라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RNG가 잘한 거죠 사실은. 네. 자 이쪽 도어 쭉 지나가고요. 센터 쪽에 이용기 선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카스 온라인에서 이제 미묘한 그런 타이밍 그러면서 미묘한 승부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뒤쪽에서 버텼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였고요. 에이 지금 이남용 선수가 이거 잘못한 거죠. 왜냐면 이남용 선수가 혼자 여기 언덕에 있었을 때는요
이남용 그리고... 선수가 그냥 숨어 있었어야 돼요. 이게 둘이었을 때 A사이트 도 앞을 둘이서 볼 때 지금 이제 뭐 이거는 둘이 팀플이 완전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기 격패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을 또 보면 이제 시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패배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자금이 좀 꼬였거든요. 지금 네, 장비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달러를 갖고 있는 부분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엉키게 됐을 때 뒤에 중반부 넘어가면서 총기 사는 거나 자금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박성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전 나왔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기를 안 샀기 때문에 돈이 이제 지금 뭐 라운드를 네.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A사이 이번 라운드의 페인 진다고 가정 이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번 라운드의 페인은 사실상 그거거든요. 아까 그 A도어에서 미끼 역할을 해준 사람이 미끼를 안 해주고 아 근데 그리고 또 언덕 쪽에서 그냥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이게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런 게 앞에서 시선을 끌어주면 뒤에 있는 선수가 잡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까 하나가 잡히더라도 네. 옆에서 바로 또 백업이 되어지고 자 그런 순간적인 타이밍을 괜찮아, 정말 계단. 놓치면 안 돼요. 계단 부스팅 막아줘. 이번에 서로 부딪혔는데요. 왜냐면 지금 김은 선수가 계단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네. 수비를 네. 수비 쪽에 오도 그러니까 아랜지 오도도 네. 계단 부스팅이 가죠? 이게 빨라요. 자 만나요.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TR이 밀리면 만났어요. 이남용이 하나. 자 그래도 하나 뺏어왔고요. 이거는요. 센 시티가 지금 아랜지가 잘못한 거 왜냐면 이렇게 부스팅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성광을 던지면서 나가면 테러 쪽에서 기차놀이 하면서 계단 오도 선수들이 눈이 확 멀어요. 그러면 지인 같은 경우는 완전 상성이었기 때문에 테러가 다 쓸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 시티가 못한 거예요. 그러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네. 물론 A사이트를 내주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수비수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아직까지도 공격수들은 계단 쪽에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이 방금 같은 경우 첫 번째 이제 CT 입장에서 TR 잡았을 때 다음 선수들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잡지 못하고 한번 물러났던 것이 오히려 TR 쪽은 뭐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폭도 다시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자 센터 쪽에 여전히 페렌티 선수들도 있습니다. 센터를 잡으면 그러면 이거 지금 숫자는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유리하면 유리한 거는 지금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기회를 눌러앉으면 그래도 미치가는 폭에 계단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끊었어요. 2대2 이한범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 있고요. 박성배 혼자서 일단 A세트 이걸 잡네요. 미치가 그럼 어느 정도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트 쪽으로 네. 이한범 선수 뒤로 돌아올 테고 그리고 앞에서 박성배 선수 계속 견제를 하면서 이제 시야를 끌어줄 테고요. 예. 자 권양우 선수 혼자 남아 있는데 일단 들어가다가 잡힙니다. 박성배 선수가 잘 지켰네요. 한 점씩 또 먹자. 하나도 안 나와? 웨이 복자 하나 더 줘. 나 이거 먹는다. 내가 하나 사줄게. 용기. A들 전인가? A들 참. 아 저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홀 밖에서 봐라. 내가 다 사줄게. 내가 사줄게. 전 무슨 막 갑자기 왜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나 여기서?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사진됩니다. 네. 지금 계속 이기고 있긴 하지만 시티 같은 경우도 자금을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총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태고 TR도 이번 라운드가 좀 고비가 되겠네요, 서로. 예. 사실상 막판이에요. 지금 네. TR, 세렌티 입장에서는 세 번 연속 라운드를 쳤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그리고 또 총이 나오죠? 네, 나올 수, 아니, 뭐, 좀 나은 점은 그래도 총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여기 지금 벙커 쪽에 던졌는데. 네. 이거는 지금 포지션이. 이게 지금 지금 언덕 속에 지금 A롱 언덕에 있는 지금 박성모 선수 위치가. 이거. 이남용 선수 봐주는 걸 가기 아니 성광이 나갔어 박성배가 나가야죠. 그러게요. 왜 시간을 너무 끌고 있어요? 아직 이남용 선수 위치가 노출되고 나서 이렇게 뚫리는군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트리플 A형 같은 그런 플레이거든요. 이거는 RNG 선수들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게요. 이겼었어요. 그때도 물론 이겼었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A 빨리 먹자. 보다 확실하게 뭔가를 정말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뚫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물론 라운드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요. 지금 A 사이트가 굉장히 취약점으로 완전히 그 확연히 드러나 있거든요. 왜냐면 전공으로 서로 붙었을 때 A 사이트를 막아내는 해법을 지금 아직 RNG 선수들의 팀플레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흔들긴데요.
뭐 그리고 지금 시티 입장에서는 네, 거의 세이브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박성배 이한범 선수만 이제 태그를 들었고요. 네. 자, 아직까지 센터 쪽에 3명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걸 나올 때는 예. 무난하게 아~ 자, 김인수가 순식간에 네. 둘 정말 야야 총 먹고 와라. 단연 뭐 양 선수들 중에 아, 양 팀 들어가죠 이제 예. 갑자기 탑키고요. 자 김인수가 하나 더. 네 김인수가 계단을 일단 청소를 해놓은 중이에요. 짝오 네 명 이렇게 딱 비각차리 계단 쪽은 오, 정말 예.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선수들 개인기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포지션인데 어 김인수 선수 확실히 좀 돋보이는 플레이 하긴 하네요. 또 올킬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권양호 선수가 마지막 거는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3까지 벌어졌어요. 네. 아,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방송 무대고. 삐 뭐... 조용히 가서 잡아라 아슈랑 자이랑. 내가 올려줄게. 형 오랜만에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네요. 그러게요. 예. 네. 네. 아니 군대 갔다 온 어. 뭐 총은 군대에서 갔... 쏘긴 하기니까요. 네. 네. 이런 마우스 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긴 하지만. 아 갖다 붙이시거든요. 네. 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아, 이사이트 네. 쪽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섬광을 맞고 들어가다가 줄줄이 좀 당한 것 같죠? 체력들이 많이 일단 돌 닦여 있고요. 근데 역시나 뭐 여덟 번째 라운드를 시티에서 꼭 따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낸 게 뭐 지금 라운드 다시 뭐 진검승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뭐 그 RNG가 라운드를 세 번을 따낼 때 그 너무 가난하게 땄어요 라운드. 그러니까 뭐 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 그야말로 라운드를 세 번 연속 이겼으면은 적어도 뭐 네네. 한 4, 5천 불은 있어서 한 라운드 정도는 더 삶을 영위해 나갔어야 되는데 어 그냥 한 번 틱 죽자 그 지자마자 바로 세이브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만큼 아주 아, 선수들이 계단 굉장히 집착하네요. 네. 계단이 더스트의 핵심이니까요. 네. 네. 중요한 것이긴 한데 위험하기 때문에 킬도 나왔었어요. 그랬나요? 예. 아, 못 봤습니다, 지금. 전체 몇 번 나왔어요. 핀킬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우상미 해설위원의 말을 이어봤자면, 아, 진짜. 네, 세러니티 쪽에선 이길 때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뭐, 이렇게 한두 명 정도밖에 뭐, 쓰러지지 않고, 거의 모든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생존을 했기 때문에, 있어. 자금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후반부에도 있었던 거였고요. 에이가. 자, 이번 라운드는. 피슬로 와줘, 피슬로. 나 센터 보고 계단 본다. 지금 리스폰은 자체는 디펜스라도 지금 충분한 상황인데 그러게요. 그 지금 B 슬로우를 가자고 지금 어쨌든 B사이트 쪽으로 세 명의 선수들이 움직여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센터 B를 할 모양인데요. 지금 김윤수 선수가 또 센터 쪽에서 견제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요. 사실상 이제 더스트2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기본 플레이를 할 때는 대다수의 팀들이 일단 더 그 뭐야 B사이트 입구 홀까지 들어간 뒤에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센터 문 쪽에서 견제 좀 하다가 다시 계단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상대방의 포지션이 그대로 기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계단이 됐든 롱이 됐든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김윤수 선수가 비슬로 가자 가놓고 A사이트 도로 확인한 뒤에 센터를 들어간다는 거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A사이트를 들어가는 것 근데 이거는 B를 들어가는 거죠. 네. 어, B 뛰죠. 아, 그런데 김지용한테 셋이 센스 플레이 나왔죠. 야, 거기서 혼자 다 막았어요. 지금 근데 김지용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뭐 운도 있었고요. 팀 동료의 팀 동료의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광을 억각으로 까는 타이밍 자체가 상대방이 들어와서 소리를 들을 만한 그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 말은 지금. 아, A사이트 아직 그 조용하다. 왜냐면 지금 수비 형태를 보면 A사이트가 되게 후진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A사이트 조용하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B사이트 아마 이 타임쯤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지금 플래시백을 억각으로 던져놓고 자신은 전혀 눈물지 않으면서 지금 그 세 명 내리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손발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데 야 순식간에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RNG 클랙이 가져갑니다. 본래에서 나와라. 상당히 애딴 보고 있네. 나 애딴이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에이탑. 네. 네. 뭐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김우수 선수가 이제 센터 쪽을 조금 더 같이 좀 네,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좀 몸짓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좀 A 쪽으로 뒤로 이제 빠지는 바람에 확실히 좀 B가 아니었나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네, 지금 뭐 세이브 라운드인데. 지나서 아, 역시 피해를 줄여야죠. 김지용이 14킬이거든요. 혼자 지금. 진짜 나온다 지금. 하나
3라운드 들면서 예, 아, 비록 올킬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좀 전 라운드 11라운드 13라운드 내내 김정우 선수가 혼자 그냥 거의 신내고 있어요. 올려줘, 야, 이거는 샷이 굉장히 일단 좋거든요. M4를 들었을 때 좀 약간 김정우 선수 표정이 좀 표정이 좀 썩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M4를 들었을 때 첫 번째 타겟은 거의 헤드로 쓰러지고 그 다음 선수들은 이제 다른 뭐 황탄조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몸통에 쏘는 그런 모습인데 샷이 워낙에 좀 좋네요. 김정우 선수 눈여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중반 이후부터 어느덧 RNG 클랜이 쭉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박빙의 승부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자 세레니티가 분위기 좀 반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럴수록 그냥 그동안 A롱 쪽 계속 허술했기 때문에 계단이나 뭐 B쪽 살짝 미끼로 보여주고 A쪽이 좀 어떨까. 근데 A쪽에도 네. 이미 수비수들이 또 센터랑 비거든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센터 쪽을 많이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세레니티가 그러니까 센터 비를 시도 자체는 지금 두 번 세 번 했었습니다만 세이브 라운드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세 번을 했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한 셈이거든요. 지금 이하원 선수가 지금 한 명 일단 들어가는데요. 네, 이하범이 위치 쪽을 있었어요. 끝까지 잘 참은 것도 있었고 일단 센터 쪽에서 네. 네, 김지용 선수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기 6커버에 이하범 선수 이한범 선수가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지금 이번 라운드가 달려있어요. 자 하나 이거는 잘 버텼는데 네. 그렇죠. 뒤쪽에 진규화가 하나 더 폭이 지금 떨어졌다는 게 C4가 예, 지금 1대1? 이거는 야 1대1 상황이고 심리전이 대단하겠는데요? 그것도 C4가 지금 설치 지역 근처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포밖에 없어서 부딪혀야 돼요. 6. 잡아낸다는 생각으로 가야죠. 1대1이에요. 이제는 CT가 좀 거리를 두고 2. 1. 시간 없어요. 설치 못하죠. 맞습니다. 야 RNG 입장에서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잘 버텨냈네요. 아 근데 사실상 그냥 이럴 때는 10포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10초 딱 남았었거든요. 1대 상황이 되는 순간이 한 명은 비파. 10초 남았을 때 차라리 그냥 몸을 내놓고 나갔어야 돼요. 걷는키를 누르고 근데 지금 좀 뭐랄까 아무튼 뭐 저런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4라운드를 RNG가 쭉 가져갑니다.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에요. 지금 RNG의 강점은 B사이트를 지키고 있는 이한범 선수나 뭐 네, 김지용 센터, 선수 네, 센터의 뭐, 김지용 선수 네, 뭐 같이 서로 센터랑 비를 교대로 보고 있는데 교차로 잘 받고 있어요 제법. 네, 이번엔 B사이트 전원이 쭉 들어갔습니다만 아 이거는 네. 일단 C4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무난할 듯하네요. 전원이 다 들어가서 네. 빨리 제거를 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센터 쪽에 약간 빠져있던 김지용 선수가 뭐 커버 오기도 전에 이한범 선수가 쓰러졌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네 마무리 권양우 선수가 결국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렵게 한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세레니티 야 이거 시작하면서 물론 전반전 다 끝나봐야 알고 후반전도 뭐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덧 전반의 중반부터 쫙 들어가면서 서로가 엎치락뒤치락 결과적으로는 단 한 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8대 7. 자 지금 전반전 경기만 딱 보고 지금 양 팀의 플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뭐 RNG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사이트에 대한 그 취약점을 그 상당히 많이 드러냈고 지금 세레니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대방의 A사이트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A사이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센터비 사실 더스트2를 소화함에 있어서 센터비를 못하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역시나 이제 김인수 선수 말대로 팀이 이제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센터비에 대한 그 엇박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양 팀의 선수들 뭐 김인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체 선수들 중에서 방송 무대를 경험해본 선수들 자체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했다 치더라도 그게 몇 년작입니까? 네네 그리고 역시나 뭐 센터 쪽에서 항상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였던 김주영 선수가 센터도 끊어주고 비도 빠르게 도와주는 이런 부분의 이제 게임 플레이가 팀적으로 굉장히 더 큰 도움이 된 거죠.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전 RNG가 테러리스트로 그리고 세레니티가 CT의 임무를 맡습니다. 지금 첫 라운드 대그를 산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1.3 버전 이후로 그 피스톨 라운드에 대그를 사는 경우는 뉴크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대글이 이제 1.3%는 정말 그 뭐랄까 좀 말도 안 되는 사기샷 같은 것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대글을 1.3%는 거의 다 샀었는데 지금 그 버전 이후로 1.5, 1.6 이때는 거의 대글을 안 쓰는데 누크 같은 경우는 지하로 설을 하는 경우에 대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아! 자 문에서 아, 또 김지호 대글 하나 잡았어요. 네, 결국 산 값을 했는데요. 네, 대글을 샀다는 거는 일단 버스트에서 이건...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둘... 자, 10% 설치됐고요. 와, 이렇게 되면 김지호 선수 대글 상값 충분히 했죠? 그럼요. 자, 진규어가 하나 더! 그리고 센터 쪽에! 이야, 미치게! 이야...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지호 선수가 딱히... 네. 김지호 선수 대글은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보면... 총 다 사. 뭐, 방탄도 장비가 되는 걸로 갈... 보였거든요. 다 빠져도 봐. 계단 갈라, 계단. 다 빠져도 봐. 아 성병 보이스 하지 마. 내가 나만 보이스 할 테니까 이제 보이스 웬만한 말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확실한가? 네. 아, 네. 그렇죠. 오토가 지금 말이 많으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아. 뭐 어쨌든 한 마디를 정리해 주시네요. 하던 대로 해. 지금 내 첫 번째 라운드 때에 어쨌든 김정 선수가 대글을 산 거는 제가 볼 때 더스트2에서는 보통 이제 잘 안 쓰는 대글이거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대글이 파워는 좋은 대신에 아 네. 네, 이럴 수도 있죠. 김주영 선수가 워낙에 샷이 정확했고 좋은 컨디션을 보였기 때문에 좀 보통 이제 더스트2 이제 테러 입장에서 한 명 밀어주는 뭐 그런 플레이를 똑같이 시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효과를 상당히 잘 봤어요. 그러면서 김주영 선수는 천천히 돈 쓴 거 뽑고 팀 계속 이겼고 오케이, 이남용 선수가 이번에는 순식간에 예 4킬이 다 했어요. 내가 센터 볼게. 다 빅볼까? 폭 준비하고 있으라고. 계단 한꺼번에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겼으니까 예, 뭐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근데 대글을 사주진 않죠. 네,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리그 중에서도 빅사이트 쭉 들어갔어요. 네 명까지 들어갑니다. 빅사이트는 수비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무혈 입성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사자성어 무혈 입성 생각나요. 네, 10% 설치 끝났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땅이죠. 빈집털이죠. 네. 남의 집 들어서 이산이 아닌가며. 뭐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 뭐 세렌티 입장에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1, 2킬이라도 좀 해서 그렇죠. 좀 가난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킬수가 올리면 300% 올라가니까 네. 큰 돈이 되죠.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의도했던 두 번의 세이브를 하겠다라는 거는 네, 속에 어쨌든 속의 목적이니까요. 달성한 네. 거니까. 하필이면 RNG와 세렌티의 생각이 전혀 어긋났어요. 네, 근데 항상 이렇습니다. RNG 쪽에서는 이길 땐 힘들게 이기고 질 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그냥 버려. 좀 너무 쉽게 지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홍양 센터 보고 가. 센터 보고 가. 김민수 선수가 지금 김민수 선수 표정은 지금 누군가가 김민수 선수한테 뭐 이거 하는 거 어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 좀 얘기거든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보통 A사이트의 수비수들의 세 명이 움직임이 A사이트를 그 움직이는 그 또 작은 오더가 하나, 세컨 오더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세컨 오더가 A사이트 전진을 가겠다 혹은 후진을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김민수 선수가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허를 완전히 찔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계단 A사이트 도어를 강화를 했는데 계단이 지금 약하거든요. 빠르게 왔어요. 근데 일단은 받고 그래도, 예. 지금 빠르게 근데, 그래서 허겁지겁 지금 하죠. 네, 커버를 왔는데 이렇게 되면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투척이 있나요? 근데 어차피 투척 무기 승부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단 쪽에서 어차피 들어오려면은 뭔가 던지고 들어가야 되고 예. 지금 또 반대로 수비하는 입장도 지금 던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런데 지금 박성민 선수는 섬광이 10% 설치 됐어요. 10% 비예요? 비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이게 바로 맨날 오상민 해설위원이 나왔던 깐느낌 연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속았는데요. 자 뒤쪽에서 지금 화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표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지금 좀 와 말리겠는데 이런 건 사실 다음은 불쾌하거든요. 네, 그럼요. 아니 여긴 줄 알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더니 오히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테러리스트가 맞아 갑니다. 아 지금 아니 벙벙한 표정. 예. 야 완전히 세이브 감이 연기질이 잖아요. 지금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분명히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속으로. 먼저 들어가지. 아니 게다가 이번 라운드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였는데 이렇게 먼저 들어가지만 그냥 먼저 들어가지만 제발 들어가지만 말라고. 예. 진규
진규와 오더가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진규와 오더 스타일이 약간 좀 네, 홀드하고 약간 패스트보다는 이제 슬로우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좀 치밀하게 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자, 그런데 예, 이번에도 뭐 세이브랜드지요? 네, 네, 더스트가 이제 뭐 그 예전에 뭐 예전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뭐 2002년 전에 2002년 겨울 CPL 전에만 해도 더스트가 굉장히 완전 테러 맵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2-12에서 23X 라운드일 때 3포인트 따면 테러가 잘 따, 시티가 잘 딴.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게 맵의 성향이 바뀌었던 이유가 겨울 CPL 때 보여줬던 팀 3D의 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하는 그 포지션들이 많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예, 균형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 네. 또 뭐 세이브이기 때문에 역시나 큰 뭐, 그, 쉽게 가져가요. 가면 된다 이제. 아 근데 지금 전반전에 보여줬던 RNG의 모습은 비스모그 홍영만 얘기해도 되는 곱하기 사람을 보세요. 마음이 그래요. 자막으로 진짜 아 재밌네요. 아, 곱하기 3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는. 스모그 소심한 농촌이 일신데네요. 앞에 길게 까. 좀 전에 한번 더 했어요. 상대방도 이해한 것 같아요. 상대방 어제. 그러니까 흐름이 좀 좋고 지금 분위기를 좀 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 중앙에 센터 스나에 닿았나요? 지금 센터 쪽 스나에 닿은 것 같죠? 예. 김지용 선수가. 와, 앞에 김지용이 당했다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건데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김진규 선수가 지금 오더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자, 아, 이거를 못 잡아요. 아, 정무인의 승리. 비스모그 곱하기 3이었는데 그걸로 잡혀요. 그리고 살짝 창피한가 본인도 네, 지금 아니, 살짝 눈이 멀었나요? 이건 좀 네, 아니 지금 잡기는 좀 네, 못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살짝 그 앞에 있는 적을 잡는 것보다 뒤통수를 바라보고 그 잡을 때가 사실 되게 그 잘 안 잡혀요 이상하게. 그런데 네. 네, 움직임이 반대기 때문이긴 네, 하죠. 진짜 다르게. 아 진규 선수 본인도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서 지금 1대 2죠. 권양호 선수가 아, 초반에 AWP로 예? 센터에서 잡혔을 때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하필이면 멍멍이 구멍을 딱 잡았어요. 시티 승리 권양호 선수의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야, 1대 2 세이브를 해내는데요. 이거 그러면서 다시 나 타줄게. 나 타줄게.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내가 어. 계단 1번. 네. 홍이야 호리층 보고 가. 그 권양호 선수가 지금 이번 라운드 이겨줌으로써 사실상 세레티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내내 지금 후반 들어 3라운드도 따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네네. 어렵게 가져간 겁니다. 사실 타마스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보너스가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네, 진규와 오도는 네. 네, 김지용 선수 보러 센터를 좀 보고 들어가지요. 에이토로 갈 건데 계단을 좀 바라는데 들어가다 잡혔어요. 네, 권영우 선수 AWP를 몰랐나요? 너무 좀 대놓고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했네요. 아, 근데 지금 RNG 선수들의 작전 자체는 의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단 패스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 러시라고 하기도 좀 뭐한 거지 지금 그냥 뛴 거예요. 그러니까 B 쪽으로 뛰어서 지금 돌아서 계단 쪽으로 가거든요. 한 명의 선수만 네. 계단 센터 쪽에서 오버하는 플레이만 봐준 건데! 네, 양쪽에서 네. 양쪽에서 들어갔어요. 자, 서로 하나씩 A 사이트가 타겟이고요. 문제는 수비를 하고 있던 선수들이 별로 미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연기가 아주 웃었다는 거죠. 꼬였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김지용 선수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긴 했지만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서 잡히면서 오히려 더 네, 전체적인 이제 템포가 팀의 템포가 많이 좀 흐트러지게 된 거고요. 자 시퍼는 설치가 됐고요. 수비수들이 센터에서 일단 계단 쪽은 두 명 지키고 있고요. 뒤쪽에 하나 더 왔어요. 피가 줄줄 흐르는 계단이에요. 자, 3대 3으로 되게 3대 3으로 잡아서 가야죠. 오, 다 잡았어요. 센스 있는 모습이었어요. 야, 김희수 선수가 혼자 셋 물론 네네, 선수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같이 쏘긴 했겠습니다만 일단은 앞에 있는 선수가 충분히 시야를 끌어주고 뒤에 있는 김희수 선수가 침착하게 양쪽을 다 보고 쏴갖고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잘한 플레이였죠. 그럼요. 자, 좀 전 라운드 권영우 선수가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쭉 세렌디티가 가져가면서 두 라운드 연속적으로 따냅니다. 또 제일 답답한 게 저런 상황에서 뒷사람이 못 잡아주면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렌티 선수들이 그 뭐랄까 뭐 제가 센스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계단에 더블로 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움직임 자체를 아, 너는 여기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너 위에 봐 나 아래 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일반 그 뭐랄까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뛰어 B 사이트 쪽으로
들어가서 아 근데 김민수가 잘 지켰고요.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봤어요? 의외로 역시 잡습니다. 아~ 네, 진규야 우도가 역시 또 침착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 조금 짜내면 예, 스토리 이제 돌이 될 듯한 그런 상황인데도 또 세이브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김지영이 대그를 정말 잘 쏘네요. 네, 둘 잡고 갔어요. 아니 세이브 라운드인데 네. 대그를 어. 근데 보통 그 근거리에서는 대글이 이제 헤드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게 저 에임대로 정확히 그 총이 나가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잘 쏘네요 김지영 선수가. 뭐 지금 뭐 아웃은 됐습니다만. 네. 아마도 자신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김지영 선수가 전반적으로 샷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엠포 샷도 그렇고. 자 박성태 선수 안쪽으로. 예. 네. 저런 걸 보고 무조건 에이 전 생각하니까 대글로써 네. 저 네. 에이 장거리 에이, 천천히 에이 1.3 버전 때는 됐었어요 저게. 내가 졌어 내가 정말 졌어 정말 저런 정도 거리여도 헤드가 팡팡 터지고 그랬었는데. 아 센터? 어 나가 나 에이탑이다. 나 에이 하던 대로 하면 이긴다. 하던 대로 하면 네, 김희수 선수는 아니야. 이제 하던 대로 하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그냥 딱히 특별한 오더 없이 왜냐면 수비 때는 사실 모든 선수들이 특별한 오더가 없습니다. 세이브 라운드를 배놓고는 그쵸. 근데 지금 김 선수는 그런 얘기만 했고 지금 뭐 RM 선수들은 그 오더 진규아 선수가 이제 나 에이트로피가 있으니까 니들 빨리 가라. 네. 아 이게 근데 김민수가 잡혔어요. 네 비센트가 뚫리나요? 터널 쪽에 정무인. 조금 빨리 나와야죠. 자 정무인 선수가 안쪽에 아니, 하나 있고요. 아~ 잡힙니다. 정무인이 지금 같은 경우는 김민수 선수가 빨리 아웃됐기 때문에 정무인 선수가 지금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게였는데 깊게 쓰던가 좀 더 오래 살아있었으면은 네. 에이사이트 선수들이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야! 야! 네, 뒤쪽에 수비수들이 뛰어올 거라는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확실하게 끊어줬고요. 아, 지금, 2대 2. 네, 분명히 지금 설치를 하고 좀 유리한 상황이라서 추천 기가 네, 분명히 멀었었어요. 예. 자, 그러면 혼자 와! 이거를 디퓨즈 하는 신광섭이 순식간에 둘 잡고 해체 성공합니다. 야, 이거는 좀 무해상이죠. 지금은 잡아냈어야 되는데 신광섭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니, 왜냐면요. 네. 뭐 성광을 던진 건 둘째 치고 총으로 그냥 찔러면서 가죠. 야, 이거 살아. 기분 나쁘죠, 이거. 네. 아, 이거 완전 무슨 말이야. 여기가 스타워즈도 아니고요. 나오네요. 살아니까, 살아니까. 완벽한 예비역 실력 차예요. 7년이 근데 지금 뭐 너무 길게 봤는데요. 7년 너무 많아요. 네, 예. 한 6년 차로 할까요 그러면? 예비 훈련장 가면 꼭 그 뭐랄까 썬데이 서울과 함께 지금 패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네, 팀에 네. 형님이 있어요. 아 뭐 복가버처럼서는. 아 어쩐지 군대기 좀 나오면 네 정선일도 캐스터가 별로 말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예, 잘해줬습니다. 네. 자 신광섭 선수가 라운드를 다시 뺏어 왔고요.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3대 11 전체 스코어. 그러면서 B사이트 쪽에 B사이트 쪽에서 망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쪽에서 자존심 만회와 함께 뭐 본인의 그 원하는 바를 다시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약간 그 RNG 쪽의 의도가 지금 좀 엿보이거든요. 근데 스코어 설치가 되고 나랑 홀 입구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쪼여주게 되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이번 라운드는 수적인 열쇠도 열쇠지만 똑같이 동률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RNG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이 세너티 쪽에서는 뭐 권영호 선수나 네, 총 살림 해줬죠. 예, 10호 터졌어요. 아, 네. 굉장히 아쉬움이 많겠는데요. 그 센터와 아니, 저기, 기본 얘네 네. 기본의 기본 공기를 예 기본 아 내 소음기 끼다 뒤졌다 기본 아, 내 소음기 끼다가 네. 사실 못한 거죠. 안쓰럽죠. 네. 참 리얼함이 묻어나는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소음기를 마우스 2로 이제 보통 세팅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오프장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오프장에서 1대1 교전 상황이 딱 됐는데 갑자기 점프하면서 소음기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재밌죠. 아니, 그러면 네. 아 이제 보는 사람은 아 정말 큰일 났다. 네. 그러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거 소음기 끼고 있는 나는 미치는 거예요. 소음기를 이거 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 다시 또 빼는 키를 누르면 마스터를 다시 누르게 되면 그러면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와서 칼로 찌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저게 나 소음기 끼다 늦었다 이 말에는 네네. 정말 한이 서려져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선수들도 딱히 뭐라 할 수 없고 예. 아 그리고 이번 라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티 쪽에서는 이번에 또 지면 자동이 좀 많이 마를 상황이 되죠. 양팀 모두 지금 뭐 14대 12인가요? 아,
13대 12군요. 네, 13대 12. 바렌즈가 한 라운드 앞서고 있죠. 중반부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렌트 연속적으로 네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만 바로 전 라운드를 뺏겼고 자, 진규화가 지금은 A 사이트가 슬레턴이 조금 약간 없나 보다. 정말 쪽에 야 이렇게 되면 B로 무조건 두꺼웠거든요. 근데 A 사이트가 지금 롱 지역에서 저렇게 누가 빠를까요? 빠졌어. 정신 났어요. 지금 B 쪽에 B 쪽을 장악했죠. 예. 자 둘둘 서로 맞교환이 했고요. 일단 그래서 한 명 터널 쪽으로 가고 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설이 됐어요. 나와요. 나오는 걸. 눈이 멀었네. 지금 자기가 던진 슬슬 자기가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잡았어요. 아, 서로 멀었는데. 이거는 좀 급하게 던졌는데 소리 듣고 네. 장이도 피해를 받고 상대도 멀었는데 총 하나만. 네, 참 재밌는 상황이 나왔네요. 총 남영이야 나 하나. 열받겠는데요. 근데 저런 거는 나 이거 먹는다. 기본 2번 계단 2번 센터 미안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짜증나는 거죠. 약간 지금 제대로 원하는 데 틀리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지금 사실상 후반전 와서 김희수 선수가 킬수가 사실 꽤 좋아요 지금. 킬수 자체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남은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몇 있다 보니까 킬수가 다는 아닙니다만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RNG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후반전 들어서는 전반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갈림 및 여러 가지 상황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잘했어. 다행. 한 판. 우리 잘했다고 또 오더가 형 센터 비 오늘도 센터 3명 비둘 세 판만 더 비둘 나 비 간다. 네. 점까지 다 냈어요. 매치 포인트예요. 홍현이랑 나랑 비 갈게. 그냥 그 세 명. 그래서 뭐 세라니티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계속 이번 라운드 따야 되고 다음 라운드 따야 되고 그래야 최소 무승부 뭐 연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아 지금 후반전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 전반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게 또 A쪽 전진하는데 아 또 엇갈리는데요? 이게 계속 지금 엇갈리는 그런 네.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금 수비수들이 네, 그러면서 중앙도 놔주고 그러면서 또 B쪽에서 뒤통수 맞고 꼭 한 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일단 B사이트 쪽이 뚫렸죠. 자 그래도 A사이트 전진을 갔을 때의 상대방의 움직임 박성배가 들어오는 오! 잡혔어요. A전진을 갔을 때요 일단은 B에서 B에 두 선수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정도 선수가 센터 쪽에서 계단 쪽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게 오히려 이렇게 계속 A 전진을 갈 때 큰 허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그 A 사이트 전진을 갈 때도 보통 B와 센터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수비수들이 보통 이제 B 패스를 생각해서 센터 수비수가 B를 네.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틈을 역이용한 거죠 지금 RNG 선수들은. 자 결과적으로 RNG가 16대 12의 스코어로 오히려 후반전에서는 정말 활약이 더 돋보였습니다. 8강 합류는 RNG 클랜이 해냅니다. 분명히 전반전까지만 해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경기였는데 후반전 들어서 세레니티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 굉장히 아쉽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대결은 RNG 클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